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그놈 오기 전에 빨리 와. 그 웨퍼 마스터 못 이겨, 우리가. 웨퍼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은 애들은 건들면 안 돼. 웨퍼 마스터는 건들면 안 돼. 자, 가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웨퍼 마스터야. 근데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어? 저 웨퍼 마스터는 어차피 하나밖에 존재하진 않겠죠? 네. 하나만 있을 테니까 얘는 존재는 하나만 할 겁니다. 자, 이거 길이 막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아니, 진짜 이거 길, 아, 일길 회사라는데 이거 금방인 것 같은데? 얘 설마 이 밑에 있나? 잠깐만. 막 밑에 물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얘? 퀘스트는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 근방을. 위에인가? 저긴가? 저 통제실 들어가야 돼. 통제실 들어가려면 아까 거기 지나쳐야 되잖아. 아닌가? 여기로 가면 되나?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야, 거기서 나타나면 내가 놀라지. 기왕 왔으니까 퀘스트를 깨고 싶긴 한데, 이 통제실이 어디야, 그래서. Where is the 통제실? 아, 여기야? 저 위층이네? 잠깐, 저기 통제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통제실 아닌데? 야, 내가 여기 왔다 갔잖아, 여기. 아니, 어디야 도대체? 이 인간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죽은 거지? 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뭔가 잘못된, 완벽하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설마 저기 무기고랑 연결돼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무기고랑 뭐 연결돼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 아닐 거야, 그래. 설마. 근데 내가 여기 왔었는데? 나 여기 분명 한번 오지 않았나요? 봐봐, 얘들 처리된 거 보면은 여기, 깜짝이야. 나 여기 한, 연론 안 왔구나. 안녕? 뻥. 뻥. 자, 여기서 하나 소환해주고. 야, 비켜! 비켜. 어디로 가야 돼? 야, 비켜라. 아이 씨, 헐놈들아, 비켜. 뻥.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제거를. 내 시야가 보여야지 뭘 쏘든 말든 하지. 응? 뻥. 우와. 연출 보소. 빨리 나는 좀더 아름답게 이 총을 쏘고 싶단 말이야. 그 와중에 얘 죽인 거야? 오, 두 마리나 더 있었구나. 아, 쟤 저. 우와, 깜깜. 설마 이런데 쥐레일? 설마 이런데 쥐레일 깔아나? 이럴 수가. 쥐레일 깔아놔? 야, 재밌어지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응? 아니, 감히 쥐레일 깔아나? 쥐레?
G래? 예, 그런 것 같아요. 필수예요, 세이브는. 아, 미안해. 야, 그러니까 내 자전거리 밖에 있어.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 번. 자, 그리고 도는 다시. 회수, 회수, 회수. 이리 와, 이것들아. 가지고 있는 템은 고정이 돼 있구나. 자, 이거 지뢰가 어디에 깔려 있는? 기다려.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왜 거기 있니?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터져라!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일기를 여기다 뒀구나.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죠, 퀘스트가. 퀘스트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어요. 100부장 없나? 세이브 한번 해주고. 아, 나 시야 왜 이래? 시야 풀렸다. 설원검이네. 그래, 돌로 쳐. 돌팔매질로 해, 그냥. 자, 굳이 지금은 현대시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석기로 들어갑시다. 아, 뭐지? 왜 앉아있어? 너 깜짝이야. 깜짝이야. 누워, 씨. 깜짝 놀랐네, 씨. 돕니?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슬슬 다른 건 필요 없어졌어. 아, 나 진짜. 이게 제일 많이 저게 되니까, 요거랑, 일단 이렇게만 가지고, 뭐야. 아, 돌 굴러가는 소리 아니야? 아이씨,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만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먹고 나가서 블랙리치라고 했나요? 내가 분명히 거길 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코어는 내가 안 가지고 왔을 거야. 왜냐면 쓸데가 없거든요. 지금까진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쓸데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가져왔을 거야. 그럼 거길 탈탈탈 털어야지, 이제. 자, 놀라지 마세요. 돌 부셔진 소리고, 내가 여기 왔었나 보네. 아닌데, 나 여기 온적 없는데? 나 이런 시세 처음 보는데? 온 적이 없어요. 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문실이네요. 팔모의 고문실. 재밌는 감상이었습니다.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웨폰 마스터가 나오기 전에 얼른 돌아가도록 하죠. 자, 요거 하나. 자, 갑시다. 밖으로 나갑시다. 퀘스트도 끝났겠다. 여기 있어봤자 뭐해. 자, 얼른 나갑시다. 빨리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데이블릭의 속삭임인가 뭔가 그거 올 겁니다. 오죠? 자, 빨리. 아, 그러고 보니까 총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고 봅시다. 일단 나가고 봐요. 예, 어딨어? 바람을 타고 달려. 자, 그래도 꽤 많이 얻었죠? 주계는 좀 많이 얻은 것 같아. 주계 50개 필요했으니까 드웨븐 주계 50개가 있어야지 저 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가죽끈! 가죽끈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죠, 그거? 가죽끈은? 나 가죽끈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아퍼. 또 있는 건가? 잡화점에서 랜덤으로 살수 있나요, 그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네. 얍.
자, 어디서 구하지? 그거를? 이 길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자, 녹여야 될거 겁나 많고요. 가죽끈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가죽끈을 살수 있나? 퀘스트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게? 내가 회수를 안 해왔구나. 안 해왔구나. 아, 그랬구나. 귀찮다.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총알만 저렇게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은 자, 책에 보면은 비밀 연구 스카우터는 가죽끈 한 개, 가죽끈 한 개.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가죽끈이 문제인데 정작 그 가죽끈이 어디서 파는지. 그쵸,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가죽끈은 이름만 들어서는 딱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가죽끈이란 게. 으차, 으차, 자파점이 여기였, 아이고. 나 열쇠 있었어, 그래. 열쇠 있어서 들어온 거야. 불법 침입 아니다. 나 열쇠 있어서 들어온 거야. 제가 전에 여기 여주인을, 조금 처단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만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자파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됐다. 들어갑시다. 손님이요. 손님 받아라. 뭘 팔고 있노? 아니, 왜 가죽끈을 안 팔아, 이 인간들은? 대장장이가 파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요거랑 요거 요것도 됐어, 저리가. 네, 상인 관련된 거는 모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냈을 거예요. 예. 상업에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어이, 거기 대장장이. 아이고. 야, 너 내놔. 끈. 가죽끈을 내놓으라고. 가죽 조각 필요 없으니까. 아, 미치겠네. 아니, 왜 팔질 아니하는 거니, 얘들아, 응? 왜 나에게 가죽끈을, 나에게 왜 가죽끈을 주지 않으려는 거니, 얘들아, 응? 아, 가죽끈만 있으면 딱 되는 건데. 가죽끈만 딱 있으면 되는 건데. 응? 다른 마을로 가볼까? 일단은 이것들 다 녹여서 얘네들은 뭐 다른 데 쓸데가 없으니까. 오차, 야 내놔 그거 다 녹이자. 자, 아니야. 자, 내놔 다. 아, 뭐 그래? 그대로 갖고 있어봐. 자, 다시 녹입시다. 자, 녹여. 자, 신기하게 무게가 줄어들고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나머지 다 내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진짜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을까요? 으짜 됐어. 자, 그러면은 무게는 적당한 것 같고. 아, 그러면은 다음 마을로 갑시다. 다른 마을로 와서
팔크리스에는 있지 않을까? 그냥 점점 마을을 저 안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군요. 주괴가 얼마나 있니? 아이고, 100개나 있어. 하지만 이 100개가 한순간에 사라진답니다. 신기하죠? 아, 그래? 아, 저 인간 들어가네. 자, 11시간을 대기합시다. 설마 이러고 있는데 뱀파이어가 와가지고 내 통솔을 팍 치기는 않겠지. 이렇게 경비병이 많은데. 자, 이러면은, 어머나 신기해라. 바로 나오죠, 이 사람? 아니야. 좀더 앞으로 와. 좀더 앞으로 와. 거참. 저놈의 용들은 무슨. 야, 니들은 뭐, 여기가 터전이니? 삶의 터전이니? 뭐니? 뭐야, 쟤네들은. 야, 내려앉으려면 내려앉아봐라. 한번 앉으면 넌 죽는 거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내 구역인데. 어떻게 할래? 또 다른 용 불러, 내가? 응? 용 부를까? 가라. 내 오다빙 부른다, 내가. 간것 같네요. 넌이 와중에 참 잘도 하고 있구나. 자, 가죽권은 왜안 팔지, 인간들이? 가죽권 못 만드나요? 난 만들고 싶어, 차라리. 아니,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은 이중 하나는 가죽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딴 거 없습니다. 이거 왜세 개나 있는 거야? 하다못해 여기에 가죽은 하나라도 떨어져 있어. 내가 그냥 훔쳐가기라도 하게 좀. 응? 아, 나 진짜. 너 가죽은 안 파나? 저기 형씨. 아니야. 저기 형씨. 아니야. 형씨. 아니에요. 저기요? 아, 너 병사구나. 미안해. 자, 그럼 여기엔 없는 것 같으니까. 리버우드로 가봅시다. 잠시만요. 이럴 때는, 확인해보면 되죠. 기본 치트에 가죽끈이 있는 걸 보니까 가죽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가죽끈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장간에서 철계도 팔고, 가죽끈도 팔고, 가죽끈도 팔고, 가죽끈도 팔고라네요. 그래서 가죽끈을 어떻게 만드니? 가죽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죽끈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엘더 스크린 맞니? 스카이림이라고 돼 있구나. 일단 적어도 대장간에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아, 집어넣어, 집어넣어. 넣어도. 천 만드는 데에서 만든다고요? 천을 또 어디서 만들지? 이건 뭐니? 일단 대장장이가 판다는데, 대장장이가 판, 뭐라? 잠깐만. 전사의 축제니까 반값 받지? 그런데 가죽끈은 없네요. 여기요? 무도질 받침대에서 여기요? 이것도 내가, 뭐지? 레벨이 높아야지 이거 뭐또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런가? 나 특성 많아, 지금. 특성 많아. 어딨어? 어딨어? 제발. 제발, 그렇게라도 만드는 거라고 해줘, 차라리. 찍을게. 그래, 찍을 테니까 좀. 찍을 테니까. 제발. 제발. 아니, 왜 없는 거야? 어?
드워프제. 야, 형씨. Blades, helmets,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이걸 끈으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가죽 끈을? 아, 가죽을 끈으로 좀 만들어줘. 어? 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내가 눈이 침침해진 건가? 저기에는 가죽 조각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드는 건 가죽 조각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왜 가죽끈이라고 써 있는 거지? 어? 잠깐만요,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자, 갑시다. 어디라고 했죠? 블랙리치였던가? 블랙리치? 블랙리치. 블랙리치, 이제 저거 뭐냐. 저것만 있으면 돼요. 네. 블랙리치 근데 어디 있었지? 저거 백부장의 코어만 있으면 되는데, 자, 블랙리치가 어디 있었지? 나간적 있었던 것 같은데, 블랙리치? 블랙 리치 리치 안 없는 거 없나? 간 적이 없나? 이럴 때는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네, 가죽끈이 아니라 가죽 조각이네요. 연병알. 자, 블랙리치를 가려면은 어디더라? 아, 여기가 어디야? 드웨븐 백부장 한 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한 놈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랄데타르라는 데 가면은 있나 보네요. 랄데타르가 거긴가 아닌가? 랄데타르 어디야? 내가 분명 갔을 텐데 이 위에 있지 않나? 이위 근처? 이 근처? 이 근방? 아닌가? 잠깐만, 이상한데? 저기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 근방인데? 잠시만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던가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맥이 있고, 이 근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요. 이거 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게 윈드 헬름이니까 여기구나. 랄드타르. 자, 스카인 주민들은 거의 매달 행사를 열며 휴일을 기념한답니다. 제가 이거 모드를 넣었거든요. 축제, 홀리데이 모드를 넣어가지고, 스카이림 시간으로 저게 됩니다. 저거 뭐냐. 그게 돼요. 그거요. 네. 뭐야, 왜, 잠깐, 뭔데. 야, 뭔데. 어딨어, 야. 어디 갔어? 잠깐만. 야, 용 까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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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와 씨. 비만들 잠깐 저 컬러풀 매직 애잖아. 자, 쟤 건들면 안 돼. 쟤 건들면 안 돼. 쟤 겁나 쎄. 쟤 겁나 셉니다. 비만 드래곤 겁나 쎄요. 건들면 안 돼요, 쟤. 근데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은 얘긴 달라지죠. 메테오 떨어진다. 여기였었구나. 잠깐만. 언놈이요. 맞는구나. 너 일로와 씨. 우와! 저 비만 드래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비만 드래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날 따라오고 있는 저 녀석이 뭐 바로 들어오던가 뭐 할 텐데. 내가 저 비만 드래곤 때문에 아주 여기야? 여기서부터야? 잠깐 그러면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물건 뭐 있니? 물건 딱히 없지? 그래. 야. 아니 너 그래 너 여기서 기다려. 자, 저 인간을 리버우드에다가 내버려 두고. 아니다. 너 이제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쓸 일 없어. 들어가. 먼저 들어가. 자, 그리고 어디더라? 여기였나? 여기다. 자, 여기서 그래. 할 수 있어. 자, 어디니? 그림자. 으아차. 자, 일단은 시야부터 확실하게. 잠깐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들어왔으면은 네, 이제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안전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한번 털었다는 건데 그 말은 그냥 회수만 하면 될 것 같다. 아, 맞다. 슬슬 얘들 이거 됐을 텐데. 리젠 됐을 텐데. 아니, 거짓된 달 말고. 거짓된 달 저거. 깜짝이야. 야, 그런데서. 아저씨, 여기서 자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여기서 자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내가 따뜻하게 덮어줄게. 내가, 덮어줄게, 따뜻하게. 아, 미안. 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 이거 팔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무게가 좀 있으니까 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길이,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는 개뿔. 자,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아마? 오, 왜 갑자기야. 하지만 용의 힘으로. 그만 나가 보겠습니다. 예, 나가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여기서는 암살이 좀 힘들 것 같네요, 생각보다. 뽕. 이거 좀 암살 힘들 것 같은데. 냉정하게만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깜짝이야. 자, 뽕. 뭘 저항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응?
락피센 가져갑시다. 다른 건 몰라도. 뽕.